노년에 접어든 지금 임대 아파트 보증금 200만 원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애들 데리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누가 만나자고 해도 사실 거절할 때가 있어요. 미안하죠, 내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성은 임이고요. 이름은 오남입니다. 나이는 64살이고요. 경기도 여주 단현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고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젊었을 때는 군대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이제 취업시험 봤어요. 주택은행에 87년도 11월 달 공채로 들어가서 만 30년 근무하고 퇴직했고요. 나와서 6년 6개월 동안 법정관리인 또 서너 군데 다니면서 회생 업무 좀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그만 건설사에서 고문으로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생각하셨던 64이랑 현재 살아보니 64이랑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재밌는 질문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66살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정말 나이가 많은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64인데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저는 젊은데 남들은 나를 보고 나이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약간 좀 이상하다. 난 아직 충분히 젊은데 지금도 마음은 젊은이 같은 마음입니다. 노후에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으신지? 느끼죠. 순간순간 느끼고 단지 정도의 차이고 외로움도 친구고 고독도 친구다. 함께하는 친구들인데 그들을 너무 멀리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 너무 다가가면 외골수가 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 격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너무 멀리 한다는 것은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나이 들면 친구가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이게 유튜브 상에서 갑론을박이 이거 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한 친구 필요하다. 너무 많은 친구를 가져가는 건 이제는 좀 힘들어졌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친구들, 부류별로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는 골프 친구들, 술 친구들 또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도 단지 이제 범위나 그 폭은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그 숫자도 좀 줄어들어가는 건 맞다. 근데 친구가 없다면 이 남은 그 여생을 굉장히 그때는 정말 진정한 외로움과 고독이 올 것 같거든요. 오늘 와서 되돌아보니까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중에 후회되시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많죠. 어떤 게 있을까요? 해보고 싶었던 공부를 좀 더 일찍 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있고요. 가족들에게 저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건 없었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금전적인 노후 준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거는 지금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빨리 저축하고 사는 게 노후를 위해서 맞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두 번째.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검소함이 노후 생활을 좀 더 안락하고 그런 삶으로 인도해 준다. 보통 일반 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소비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노후 준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는데 실제로 젊었을 때랑 지금 소비 수준은 어떻게 차이가 나세요? 소비가 줄기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나이 든다고 해서 확 줄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소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나이가 들면 의료비가 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좋다는 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구매는 좀 늘어나긴 했어요. 눈에 뭐 좋다는 루테인 뭐 이런 것들, 소팔코사놀 뭐 이런 것들 옛날에 안 먹었었는데 지금 조금 먹는다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직장 생활을 한다 보면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매월 나오는 그거 딱 쓰면은 급여 생활자들은 오히려 모자랍니다. 맨날 그 마이너스 통장 쓰고 그거 메꿔놓고 그게 그 생활의 반복인데 저는 빚을 지지 않았어요. 빚을 지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퇴직금을 안 들은 빚을 갚는 데 쓰는데 저는 퇴직금을 빚을 갚는 데 쓰지 않았어요. 그게 노후 자금의 기본 자금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국민연금 뭐 그건 따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기본적으로니까 그래서 그게 나름 굉장히 효자 역할을 했어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돌아가서 뭘 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저 원래 전공이 회계학과인데요. 법학을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
가난해서 사법고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대학 4년 동안을 굉장히 어렵게 학교 다녔었고 또 결핵을 앓았었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건강이 그때가 회복될 수 있다면 법학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풍족하지도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첫 번째. 두 번째, 가족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삶. 세 번째, 친구들과 어울려서 같이 추억도 나누고 미래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삶. 네 번째, 건강하게 병원이나 이런 데서 신세지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삶이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나름 행복하죠.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사랑, 돈, 건강, 친구, 가족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어떤 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이 소중하죠. 가족과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또 저 자신에 대한 사랑. 제일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시청자 동생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끊임없이 책을 좀 보고 자기에 대한 마음의 양식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요새 너무들 급하고 너무 화를 잘 내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내면의 성찰이 많이 필요한데 그 성찰의 도구가 독서다. 그리고 널리 이웃과 잘 편안하게 살려라.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사랑을 좀 많이 줘라. 그런 얘기 좀 해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오랫동안 세월을 길게 살고 싶은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려올 것만큼 누렸고 해볼 만큼 또 해봤어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저에게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주역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저를 좀 더 성찰하고 저의 내면의 세계를 좀 더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 제가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그거는 많은 사람이 그거 보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제가 했던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내가 이때 지금 뭐 하고 있었고 옛날에 뭘 했었고 그걸 동영상에 남겨놓고 추억들을 불러다가 지금 현재의 삶도 기록 속에 남겨놔서 이 다음에 한번 추억 속에서 그런 것들 뒤집어 보고 뭐 그런 삶을 좀 꿈꾸고 있어서 지금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뭐 구독자를 늘리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노후에 예. 기록을 남기는 용도로 어르신들이 하시는 걸 유튜브 추천하시나요? 예. 저는 유튜브도 추천하고 지금 네이버 블로그도 좀 배워보고 싶거든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자꾸 이제 그런 것에서 멀어져 가려고 하는 그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이제 처음에 휴대폰 활용 교육도 받았거든요. 선생님한테. 네. 그 다음에 유튜브 배울 거고 혹시 네이버 블로그 한다면 그것도 강의를 들을 거예요. 저는 집에 와서 복습 같은 건 잘 안 하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다음에 강의 한번 또 듣고 그러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을수록 그런 것에 좀 더 친밀해져야 된다. 그래야 뒤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 배워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블로그 자기 계정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저 좀 더 친숙해져라. 그게 자기의 노화를 막는 길일 수도 있겠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